어제 회사에 갇힌 영상을 올리고 비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 약 2시간 정도 후에 집으로 출발했는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도로가 말이 아니더라고요. 조금 지대가 낮은 쪽은 버스 정류장까지도 물이 차 있더라고요. 아무튼 마을버스보다는 집으로 걸어가는 게 빠를 것 같아 집으로 계속 걸어가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심각한지 몇몇 차들은 침수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더라고요. 혹시 떠다니는 이물질에 다치진 않을까 싶어 이리저리 둘러보면서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비가 내리면 피해가 심각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몇몇 분들도 버스가 멈춰서 버스에서 내려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저처럼 걸어서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무사히 집에 도착하면 좋겠네요. 아무튼 저는 별탈 없이 집 앞까지 도착했는데 지금 저희 집이 침수됐는데요? 저 집 어떡해? 처음에는 정말 집에 물이 들어찬 줄 알고 멘붕이었는데 정말 다행히 집에는 물이 안 들어왔더라고요. 그래도 혹시 몰라 밤에 비가 더 많이 내리면 혹시 집에도 물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 계단 쪽으로 물을 퍼날랐는데 지상층이 아니라 혹시나 반지층에 사시는 분들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어느 정도 빗자루로 물을 퍼나르고 대충 마무리했는데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완전히 빠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퍼나르다 보니 어느 정도 빗줄기가 줄어든 것 같아 혹시 걱정되는 마음에 댓글들을 살펴봤는데 뭔가 안타깝기도 하고 내일 일어났을 때 혹시 누군가 다치지는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희 코코브라가 동식물을 많이 다루는 컨텐츠를 하다 보니 지구온난화에도 많은 관심이 있는데 다시 한번 심각하게 정말 관심을 갖고 조금씩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도로를 보니 물은 빠졌지만 아직 침수 차량들이 도로에 있는 걸 보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집 주변에서 본 것만 해도 이렇게 피해가 있는데 다른 곳에는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 걱정이 되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마음 아픈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이번 피해가 얼른 수습되었으면 좋겠네요.